네, 안녕하세요. 마르크의 파인애플 프로 3분 강좌. 오늘은 25번째 시간으로 색 보정을 이제 컬러 휠로 하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예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예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래의 링크 주소를 따라서 다운을 받으시면 충분히 같이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영상을 불러왔고요. 컬러 휠을 이제 추가하는 방법이 이제 이 색보정 같은 경우에 10.4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이 이펙트 창에서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 컬러 카테고리에서 컬러 휠스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영상 클립에다가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스펙터에 컬러 휠스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따로 여기 색보정 탭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컬러 휠스 인스펙터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 컬러 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 휠스가 있고요. 올 휠스를 선택을 하면 이제 마스터와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이네 개의 영역을 모두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영역들마다 이제 보고 싶으면 싱글 휠스를 이제 선택을 해주면 이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색상의 영역들을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게 색상 환인데 이제 이것을 가운데를 드래그를 하면 전체적인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색상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 슬라이더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채도를 높이고 또 채도를 낮추기도 합니다. 채도가 낮을 경우에는 이렇게 흑백으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채도가 높을 때는 색이 굉장히 선명해지기 때문에 색이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더는 명도입니다. 밝기를 조절하는데요. 위로 향할 경우엔 너무 하얗고요. 그다음 밑으로 향할 경우엔 너무 또 어두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밝기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와 섀도우, 그리고 미드톤, 하이라이트 영역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영역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색상들을 보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이제 컨트롤들도 있는데요. 이 템퍼레이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상 온도를 나타냅니다. 이제 촬영 당시에 이제 어떤 조명을 쓴가에 따라서 이색 온도가 좀 다르게 잡히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5000을 기준으로 해서 좀 값이 낮을 경우에는 파란색 계열로 이제 색상 온도가 잡혀 있고요. 그다음 5000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붉은색 계열로 색상이 잡힙니다. 그럼 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템퍼레이처 색 온도에서는 파란색과 붉은색 영역에 대해서 이제 색을 잡았다면 이제 그 보조적인 역할로 녹색 계열에서 이제 틴트를 잡아줍니다. 틴트를 왼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녹색 계열의 색을 잡아주고요. 오른쪽 갈 경우에는 좀 자홍색의 그런 색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템퍼레이처하고 틴트하고 어떤 역할을 하냐면 흰색을 그 흰색답게 잡아주려는 역할입니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촬영을 했을 경우에 그 카페 조명 특유의 그 어떤 노란색 빛이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란색 빛이 그 기존의 사물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색을 왜곡을 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색들을 조금 보정해주는 작업을 이제 이색 온도 템퍼레이처나 이 틴트에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휴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0도에서 360도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색상을 좀 변경시킨 다음에 여기 휴에서 색상을 이렇게 잡아주는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는 믹스가 있는데요. 이 믹스는, 컬러 휠스에서 이렇게 색을 잡아준 것과 그리고 또 원본 이미지 간에 어떤 식으로 혼합을 할 건가 그런 수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색보정한 이미지가 좀 전체적으로 크게, 100%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숫자가 좀 낮으면 낮아질수록 색보정한 이미지와 그리고 원본 이미지가 좀 혼재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믹스 같은 경우는 투명도, 오파시티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컬러 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리셋 버튼을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보정을 이제 하실 때 컬러 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 스코프를 이제 보시면서 색보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뷰에서 비디오 스코프 단축키는 커맨드 7번이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이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서 벡터 스코프라는 스코프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 색상의 벡터 스코프의 범위가 이 마스터를 비롯한 이런 색상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동을 하면 여기 따라서 채도를 좀 높이면 곡선이 좀 크게 나오는데 이 색상을 옮기는 것에 따라서 네, 요 벡터 스코프의 분포도가 또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컬러 휠스에서 이동을 하면 역시 벡터스코프의 이것도 같이 이동을 하고요. 이제 벡터스코프로 색보정을 할때 주의하실 점은 여기 각각의 색상이 넘지 말아야 되는 범위가 있어요. 방송용으로 적합한 색상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범위에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색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주 작은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프레시 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의 피부톤, 색깔들을, 색상들을 이제 잡아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상 분포도가 프레시 라인을 크게 벗어나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색상, 피부 색상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색보정을 해서 이 색깔들이 이 프레시 라인에 일치하도록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 컬러 휠에 컬러 마스크 기능이 또 있습니다. 어느 색상 보정 도구든지 다 이런 쉐이프 마스크와 컬러 마스크 기능은 다 지원이 되는데요. 특별히 바다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컬러 마스크에서 이 바다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드래그를 크게 하면 많은 영역이 선택이 되고요. 작게 하면 작은 범위가 선택이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부분만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색상을 파란 계열로 이렇게 줬을 경우에 바다 색깔만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네, 확실히 색상을 보정하기 전과 색상을 보정한 후, 보정하기 전과 보정한 후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훨씬 알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컬러 휠을 하나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컬러 휠을 더 추가한 다음에 역시 컬러 마스크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늘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하늘 영역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하늘의 색하고 바다 색하고 조금 비슷해서 이렇게 한 번에 확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하늘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늘을 선택한 다음에 뷰 마스크를 보니까 잘 보이진 않지만 네, 이렇게 눌러 보니까 여기 하늘이 일단 선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 부분을 붉은 계열을 조금 강조를 해 보겠습니다. 붉은 계열을 좀 강조해 보면 노을이 좀 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또 만들어 볼수 있겠죠. 여기도 선택을 해서
좀더 오리지널 식으로. 아, 근데 지금, 아, 네. 여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 Shift 키를 누르면 이제 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금 붉은색 계열로 지금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늘 색깔을 조금씩 달리해서 이런 식으로 색 보정을 또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시면서 잡아주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더스코프를 보니까 상당히 지금 좀 왜곡이 돼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네,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안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니까 네, 너무 지나치게 보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만든 필터 같은 것들, Save Effect Preset을 눌러주시면 이제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서 뭐 박해서 무슨 컬러 이제 Save를 해주면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만의 어떤 필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뭐 어떤 영상이든지 이거와 똑같은 그런 색깔, 색상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이제 이 컬러 휠스를 통해서 어떻게 색 보정을 하는지, 그리고 또, 백도스코프를 보는 방법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컬러 마스크를 이용해서 부분적인 색 보정을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좌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